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왕입니다. 자, 오늘 1월 24일 수요일인데요. 에르스 버트리오즈의 경우엔 오늘도 마이너스 2%가량 빠진 모습이죠. 자, 지난 고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마이너스 40%가량 빠진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낙폭 위치에서 앞으로 반등 흐름은 어느 구간에서 나오고 이번 폭락 흐름을 진정시킬 수 있는 에르스 버트리오즈의 호재는 어떤 게 남아있으며 앞으로 에르스 버트리오즈가 강한 반등 흐름을 일으킬 땐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에르스버트 회의 경우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하단 구간을 고의적으로 이탈시키는 세력의 투매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분명히 언급드렸죠.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고의적인 낙폭 흐름을 세력들이 연출시키며 개인들의 패닉세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이점 정확하게 강조드렸어요. 자,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박스과 하단 구간을 이탈하는 즉시 개인들의 페닉스의 물량은 어쩔 수 없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 개인들의 페닉스의 물량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어제 하루에만 80억 가량의 순매도 물량이 나왔고, 오늘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긴 했지만, 앞으로 이번 하락 추세가 보다 장기전으로 이어지면 개인들의 틈의 물량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박스과 하단 구안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개인들의 페닉스의 물량이 확대되면 이건 누가 받아간다고 했죠? 세력들이 받아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애초에 시장이 지금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영향도 있지만 박스과 하단 구안 이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안을 이탈시키는 흐름 자체가 앞으로 강한 반등 흐름을 연출시키기 전에 세력들이 저점에서 여러분들의 물량을 최대한 빼앗기 위해서 강한 낙폭크름을 연출시키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에르스버트리오즈의 경우엔 앞으로 개인들의 패닉 셀이 마무리되는 구간이 어떤 자리에요? 강한 시세 분출 자리가 연출될 수 있는 터널한드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에레스버트리오즈와 비슷한 흐름으로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흐름 한번 보시면 이 종목 또한 장기 이평선 이 60일 이평선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추가적인 계단식 하락 구간이 나왔고 이후에 하방 경직 흐름 박스권 내에서 시세가 단기적으로 갇히며 일정 기간 횡보하다가 어떤 흐름 나아요. 쌍바닥 자리를 그리면서 신고가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저점에서 개인들의 패닉셀을 유도해 물량을 빼앗은 다음에 개인들이 다 털리면 그때 시세를 말아올리는 이 세력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에레스버트럴즈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에레스버트럴즈 단계적인 낙폭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낙폭 흐름은 어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3만 원 구간 매물대가 가장 많은 구간인 3만 원 구간까지는 단기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일 시장이 반등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늘리면서 3만 원 구간까지는 터치한 다음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이 3만 원 부근의 매물대를 왜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겠어요?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은 지지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생각해 보시면 지난 고가 대비해서 더욱 더싼 가격에 물량을 늘리고 싶어 하죠. 이러한 심리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물대가 가장 많은 구간인 이 3만 원 부근에서 앞으로 강력한 지지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르스버트르즈 단기적으론 3만 원 부근까지 내려올 수 있지만 3만 원 부근에서 이 매물대의 지지라인과 함께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고 우선 박스권 하단 구간을 완전히 이탈하고 단기 이평선까지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에 앞으로 지난 고점 대비해서 추가적인 조정 흐름 대략 -10% 가량의 단기적인 조정 흐름은 3만 원 구간까지 이어진 다음에 반등 흐름이 나올 것이다. LS 버트얼즈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3만 원 구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 다음에 3만 원 구간에서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올 때이 반등 위치의 최하단 구간 자리에서 정확한 매수 단가를 잡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에르스버트의 하락 흐름이 보호에서 물량이 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떠들고 있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엘스 버트의 보호 횟수 현황 빠르게 살펴보시면 지금 최대 주주인 엘스 전선이 40% 가량의 물량을 들고 있어요 이 물량은 보호 횟수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 가량 잡혀있어서 앞으로 최소 4개월은 더 지나야 최대 주주들의 보호 횟수 물량이 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연출시킬 수 있는 최대 주주들의 보호 횟수 물량은 최소 4개월은 지나야 된다 그래서 현재 풀리고 있는 104만 주의 보호회수 물량이나 아니면 300억 미만의 보호회수 물량들은 단기적으로 하락 흐름을 연출시킬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연출시킬 수는 없는 얼마 되지 않은 보호회수 물량이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지만 앞으로 최대 주주들의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기 전까지는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올 수 밖에 없어서 에레스버트얼즈로 챙길 수 있는 수익, 이 보호회수 물량 확실하게 체크하면서 가져가셔야 돼요. 자, 에르스버트리지의 경우엔 3만 원 구간에서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두가지 이유 제가 지난 영상에서 확실하게 설명드렸죠. 첫 번째로 어떤 거예요? 울트라 커피시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단기적으로 죽으면서 섹터 순환매가 전혀 돌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시장이 다시 올라와주면 분명히 해결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2차 전지 섹터의 순환매가 다시 돌기 시작하고 울트라 커피시터 사업이 기대감이 증폭되는 순간엔 어떻게 되어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에코프로 머티와 마찬가지로 LS 머티리즈 또한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울트라 커피스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반등 흐름이 빠르게 나와주는 게 LS 머티리즈의 경우에도 호재로 작용되며 이번 낙폭 흐름을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에르스 버트리오즈에게 남아있는 두 번째 호재, 이게 뭐예요? 코스피 200편의 기대감이에요. 말씀들었다시피 에르스 버트리오즈의 경우엔 현재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현재 시가총액만 유지하면, 에코프로 머티와 같이 코스피로 이전 편입이 될 거고, 코스피에 편입되는 순간 코스피 200까지 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외인과 기관들의 펀드는 액티브 자금과 패시브 자금으로 나뉘는데, 액티브 자금은 고위험 자산, 채권이나 소형주들에게 풀리고 패시브 자금은 지수 추종 자금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가기 위해서 형성되는 자금이 패시브 자금이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순간 에르스 버틀러에겐 대략 1조원 가량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고 라 말씀드렸죠. 설령 코스피 200까지 편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코스피 200에 편입될 수 있다는 이 기대감 하나로 주가는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르스버트리즈의 경우엔 이두 가지의 명백한 호재가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반등 흐름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으니 현 위치에서 절대 손절하지 말라고 제가 이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현 위치에서 손절할 거였으면 지난 채 고점 위치 낙폭크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고점에서 손절을 했어야지. 캔 위치처럼 더 이상 떨어질게 없는 자리에선 절대 매도하거나 손절하는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캔 위치에서는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무조건 비중추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놓으시고 이번에 신규 진입 타점 노리셨던 분들은 정확한 매집 단가를 잡아 가시면 되는겁니다 이해하셨죠 <놀람> 자, 제가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ls 버트리즈의 정확한 매매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문자나 안보내서 챙겨 수 있는 수익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자 ls 버티어즈 제가 마지막으로 매도 신호를 들었을 때가 언제였어요 지난 12월 20일날 신고가 찍던 날 5만원 이상 가격 이 라운드 피그 자리에 저항 구간에서 무조건 전량매도 하라고 분명히 매도 신호를 확실하게 잡아드렸어요 었자 라운드 피그 자리가 뭐예요 호가 창에 거래하는 단위가 바뀌는 자리가 라운드 피그 자리인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 라운드 피그 자리는 시세가 과하게 올라온 위치에서는 저항 역할을 하고 시세가 과하게 내려온 위치에서는 지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에르스버트리얼즈의 경우에도 현재는 5만 원 아래 가격이어서 50원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5만 원을 돌파하는 순간 이때부터는 100원 단위로 거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에르스버트리얼즈 지난 조정 위치 또한 5만 원 부근에서 강한 저항을 맞고 시세가 눌린 모습이죠. 이후 다시 한번 돌파흐름이 나왔지만 이때도 5만원 부근에서 쌍고점 자리가 형성되며 강하게 시세가 눌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피할 수 있는 파동은 제가 분명히 피하자고 말씀드리면서 실시간으로 지난 12월 달에도 영상 찍어드리며 문자 빠르게 보내서 LS버티컬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그냥 무료로 받아 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LS버티컬즈로 크게 손실을 보고 있다면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겠죠. 이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지나간 과거는 잊고 현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 다가올 상승 추세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LS 버트리오즈 앞으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두가지 이유는 제가 분명히 설명해드렸고 앞으로 반등 흐름이 이어질 때 LS 버트리오즈의 매도가는 어떻게 잡아야 돼요? 크게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LS 버트리오즈의 보호 의수 분량이 어디서 풀리는지 이것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저점에서 매치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이 세력들의 물량이 어디에서 개인들에게 떠넘겨지는지 이것 또한 확실하게 체크하셔야겠죠 마지막으로 기술적 크루 라운드 피규 자리에 저항 구간과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상승 파동 자리까지 확실하게 이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에레스 버틀즈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72의 웹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2 웹폰으로 숫자 1번만 문자로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LS 버티얼즈의 정확한 매매타점 실시간으로 잡아 드려요. 현 위치와 같이 과대 낙폭 위치. 지금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강하게 나오고 세력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쓸어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도 정확한 매집 단가 저한테 빠르게 받아가서 현 과대 낙폭 위치. 앞으로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오기 전에 현최접점 구간에서는 빠르게 매집을 끝내 두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비중 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는 낮추고 비중은 높여 놓으셔야 되고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진입 단가를 잡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매주 끝내 드리면 반등 위치 강하게 나올 때이 반등 위치에. 최상단 구간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이 세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LS 버트리얼즈의 정확한 매도가 지난 12월 20일처럼 확실하게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에 최고점 자리에서 정확하게 잡아드릴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 1 0 4 6 9 9 6 7의웹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문자 는나 안보내서 지금 LS 버트리얼즈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처럼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LS 스마트리얼즈 다가올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면 되는 거에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27에 위 전화번호 나와 있죠? 위번으로 숫자 1번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었는데 나중에 에레스버트리오즈 강한 반등 흐름 나오고 흐름이 완전히 꺾여 버리면 지난 최저점 구간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아직도 손실 중이다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흐름 완전히 꺾여 버리고 지난 최고가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까지 모두 없어야 돼요. 현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 에레스 버틸즈 마지막 반등 위치 300 이상의 수익으로 마감 지으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려야 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번으로 빠르게 남겨서 현 바겐셀 구간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받아가시고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도가 최고점 자리에서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010-469- 구리추의웹 번호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월에 두산 업특텍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이 종목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으로 박스권 상당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를 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투자 호재 또한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되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은 안겨준다. 이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상업 특수의 경우엔 현 위치까지 어떻게 올랐어요? 바로 인수 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상업 특수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두산 업틱스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두산 업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가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쓸어 담고 있어요. 삼성, 미래스 신한, 한국, 기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두산 업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지금 쓰러 담고 있는데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쓰러 담고 있냐? 잘 생각해보세요. 인수 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스, 신화, 한국, 기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 종목 매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당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매집 끝내두셔야겠죠 자 두산급 특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 구르출의 웹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업특스가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두산업특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 두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 469 967을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한 수익점 가져가시라고 이 매집주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 간다고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 469 967을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